운동관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선수 명단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. 고양 오리온 우리온스입니다. 김영빈, 유강, 이희재 하고 있는 심판들이 직접 유소년 농구대회 심판도 보고 있습니다. 예, 양 팀의 티브 프로 경기 1쿼터를 출발하겠습니다. 우중간, 자, 양 팀의 오늘 첫 번째 야투. 바로 이 골 밑에서 계속해서 김수윤 선수에게 뭔가 공의 배달을 맡기고 있는데요. 그렇죠. 지금 이제 김수윤 선수 꽉 막혔던 전주 KCC의 공격이 2쿼터에 터지기 그게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고 뭐 KCC 같은 경우에 점포도 성공했거든요. 약간 스텝백 점포처럼 이제 던졌는데 와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. 네, 이렇게 되면서 골이 있었으면은 지금도 득점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. 오! 자, 지금 한번 흔들고 들어갔는데 다시 골 밑에서 두 점 성공했던 고양 오리온. 그리고 이 바운드 패스 이후에 전주 KCC의 득점. 또 울지만 계속 고양 오리온한테 순간적으로 뺏기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렇죠. 지금 오리온과 KCC 양 팀의 이제 경기력, 점수 차이가 좀 벌어진 차이를 보면 지금 오리온 같은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이제 저기에 이제 슛 좀 더 가다듬으면 슛까지 갖춘 가드가 될 수 있죠. 아, 바운드 패스 이후에 득점까지 성공. 자, 여기서 김수윤 선수의 슛이 나오는데 석점 거리였어요. 와,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. 와, 그렇죠. 만약 이 초등부 경기에 석점이 인정이 됐다면 씁니다. 최종 스코어 22-18. 뭐 오늘 경기는 KCC의